않아요. 네. 저는 그렇게 많이 먹는 BJ가 아니라서, 살 때까지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그런 건 있어요. 새벽에 어쩔 때 중국 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데, 아, 다음날 속이 안 좁더라고요. 네, 그뭐 매운 거 이런 게 아니고 느끼한 거 이런 거 떠나서 중국 음식은 진짜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. 새벽에 탕수육하고 짜장면 먹었을 때 다음날 막 위청수 같은 거 먹고 그래요. 속안 좋으면. 그때 말고는 없어요. 네, 이런 거는 뭐 치킨 같은 거나 피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. 중국 음식, 그러니까 여러분들 BJ들을 새벽에 막 깐초새우 먹고 깐풍새우 먹고 짬뽕 먹는다고 해서 먹방이라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안 좋은 것 같아요. 가볍게 먹는 거는 괜찮아. 그 짬뽕 같은 거에 소주 한잔 먹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, 아휴, 무슨 뭐 자주 왔잖아. 3일 안 왔나? 안타 잘생겨서 똑같죠. 아, 지금 여행 중이시구나. 야, 우리 친구들아, 최근에 무슨 이서진 씨 나오고 꽃보다 알밴가? 그 재방송을 봤는데 파리 여행 간걸 봤단 말이야. 니네는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냐? 예를 들어서 아직 방학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. 진짜 여행 보내준다 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? 난 파리 가고 싶더라고. 꽃보다 알베 그거 보니까. 유럽? 돈도 막 공짜로 준다면은, 여유만 된다면 인도? 그래, 닉네임 졸림만두 인도 가가지고 시부랄로 막 카레 먹고 놀아? 아, 인도 가고 싶구나. 일본 가고 싶어? 간단해 집? 새끼는 뭐 우리 집이 세븐일레븐도 아니고 정신 났나? 콩고를 가고 싶냐? 새끼들 별놈 다 했네 진짜. 말을 말아야지 그냥. 아니 그 진짜로 니네 진지하게 여행 가본 데는 없냐? 뭐 이렇게 뭐 제주도 말고 뭐 해외여행 가본 데도 없어? 아, 자주 가는 애들은 진짜 해외여행 진짜 밥 진짜 막밥 먹듯이 가잖아. 어디 갔다 왔냐? 없어? 아프리카만 맨날 가는 거야? 그래,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도 해외여행이지. 먹방도 있고 역캠도 있고 그 시사도 있고. 그래, 아프리카 많이 가라. 깐따도 있고. 일본 갔다 왔어? 네 마음속? 죽여버리고 싶네요, 저거. 씨부라, 응답하라, 개그, 저거. 마카오? 그래요? 아, 전 계속 먹겠습니다. 알았어. 네, 물어본 게 잘못이지. 니들한테는 뭐, 아닌 것 같아요. 니들한테는 물어본 건 에러야. 생선가스도 다 먹어서, 새우튀김 여기다 빼놓을게요, 여러분들. 이거 빼놓고, 요거 역시 단무지하고, 요것만 살려놓겠습니다. 김치는 많으니까. 오케이. 여자친구 없습니다. 소개 좀 시켜주세요. 네. 이 와중에 깐따 김치 잘 담그게 생겼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제는 뭐, 알파카에서 김치남까지. 뭐내 얼굴이 어딜 봐서 뭐 김치를 잘 담그게 생겼냐. 또저 새끼는 이상한 새끼네. 말을 해도. 아, 이상한 놈이야 그냥. 대전 가면 뭐가 제일 맛있냐고? 다 맛있어 똑같아요. 너도 대전 가면 그 성심당 그 갈색 쇼핑백 갖고 다닐 거고 뭐다 똑같은겨.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뭐. 대전이라고 뭐 특별하냐? 깐따님 삘이 성시경하고 똑같다고요? 아, 정말이에요? 나 성시경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. 간만에 깐시경 한번 보여줘야 되나? 깐시경 한번 간만에 좀 보여줘야겠네. 오늘은 왠지 깐따와 함께 푸른 밤을 걷고 싶어라. 잘 자요. 네, 미안합니다. 네, 안 할게요. 네.
트름을 한 적도 없는데? 나 내 방송에서 여러분들 트름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저는 방송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암만 프리하게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먹방인데 제가 남캠이면 트름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정말 예의 아니라고 봐요. 혹여나 저는 그런 BJ들이 있다면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시청자들이 본인 보러 오고 입맛 땡기러 오고 하는데 먹방에서 으악 이렇게 지랄 하면은 무슨 뭐 히드라 새끼도 아니고 무슨 오버로드도 아니고 시부랄 놈이 좆도 예의 없는 것 같아요. 네, 쩝쩝이라는 건 여러분도 또 반론을 할 수 있죠. 야 개아삭기야 그러면 쩝쩝은 왜 되는데 아프리카의 먹방 문화고요. 먹방이라는 건 아프리카에서 언이 된 거예요. 때문에 그러면 먹방이니까 그건 재밌게 봐주세요. 네. 네,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제 그냥 소식 발언, 그냥 손익적인 발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세요. 네. 루니 오빠 또 한 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루니 오빠 또 한 개 고맙습니다. 제가 준비한 가스는 거의 다 먹었고요. 군만두까지 못 먹을 것 같아요. 배불러요. 네. 허니버터 아몬드 GS 가서 팔어. GS에서 사면 될 것 같은데. 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때. 아프리카 방송하면 좋냐고요? 좋으니까 하죠. 네, 싫으면 안 하죠. 자. 뺀따 형은 모자 쓰고 고맙습니다. 방송 끝나고 보통요, 녹화 방송 모니터링 하고요. 그리고, 오늘 방송에 대한 약간 반성을 해요. 예, 네, 솔직하게. 모니터링 한 다음에, 아, 오늘 여기 좀 아쉽다. 네, 좀, 그래도, 시청자들한테 많이 미안한 거 한 것도 있고 반대로 좀 못 보여준 게 많다 뭐 이런 거 개선해야 될 좀 뭐 이런 거 생각도 하고 뭐 가끔 가다가 뭐 술 처먹으러 나가기도 하는데 그건 뭐 불금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 바로 자죠. 그리고 시간 자체가 거의 새벽 시간에 많이 하니까 자죠. 이렇게 류니 오빠 또 감사합니다. 메시 중구 또 고맙고요. 저도 배풍 쏘고 싶은데 학생이라 뭐 그래야지 뭐 쏘는 사람이 빗바래는 거죠. 나중에 쏴요. 그럼 되지. 군반도 네가 먹고 싶냐? 주고 싶다 그냥 머리 던져서 얼굴에는 아무것도 안 발라요. 처음 봤을 때 그냥 깐따 먹방을 처음으로 봤어?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그냥. 느낌 있는 방송으로 시작했네. 토트 형님 또 한 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대전 여러분들 동구예요. 깐따형 때문에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어. 자, 좋아. 닉네임 로이조 발기. 아휴, 또 납새끼 저거. 새우 하나 먹고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저분은 진짜 근성 있는 분이에요. 네. 대단하신 분이야. 성공할 거야. 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할 건 하는 분이죠. 근성보소. 감히 제가 뭐 네, 대단하신 분이라 제가 건드릴 분이 아니라서 언급 안 하는 거예요. 뭐 그만하시겠죠. 이제 방송 끝났는데. 그만하시겠죠.
진짜 진짜 씨. 루디 엄마 그만하세요. 네, 이제 그만하세요. 또 방종할 겁니다. 이제 그만하세요. 네. 하,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다들 챙겨 오셨나요? 자, 오늘은 여러분들 가스 방송이었어요. 네, 카레가스, 그 다음에 롤가스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선가스까지요. 여러분들한테 바삭함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, 오늘 또 깐따 방송 보시고, 가스 땡기시는 분들은 점심 메뉴, 저녁 메뉴로 많이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녹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!